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군축과 국제안보를 담당하는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 핀란드와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비판하며 포기를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핵 보유 정당성을 다시 주장하며 한반도 긴장 고조를 미국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7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 총회 제1위원회 일반 토의. 핀란드와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이 북한의 무기 개발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5개 노르딕 국가를 대표한 핀란드 외무부의 아우티 하이바리넨 군비통제국장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국제사회에 위협을 제기한다고 지적하면서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The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remain a threat to regional and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The Nordic countries urge the DPRK to completely, verifiably and irreversibly abandon its illegal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북한은 반발했습니다.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의 북한 외교관은 반박권을 얻어 노르딕 국가들의 발언을 거부한다면서 북한 핵 보유의 정당성을 내세우고 한반도 긴장 고조의 원인을 미국 탓으로 돌리는 기존 입장을 또다시 반복했습니다. The whole world knows who are to blame for having turned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rest of the region into the world's hottest sport. And by staging war drills of aggressive nature almost every day throughout the year, while loudly raving about the end of regime of the DPRK. 나카미치 이즈미 유엔 사무차장 겸 군축 고위 대표는 국제 핵 군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States must reaffirm the global norm against the use, spread, and testing of nuclear weapons, and support the full implementation of the instruments supporting these norms. 나카미치 고위 대표는 또 핵확산 금지 조약 NPT와 관련한 기존 공약을 책임 있게 이행하고 핵 전쟁이나 핵무기 사용을 막기 위한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를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날 제1위원회는 러시아 대표가 러시아 대표단의 주요 구성원 중 일부에 대해 미국이 비자를 발급하지 않아 1위원회 회의에 완전히 참여할 수 없게 됐다면서 미국이나 유엔 사무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 회의를 비공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비자 문제는 해결 중이라면서 회의 진행을 제안했고 이후 표결까지 가는 상황에서 2시간 늦게 회의를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여파로 비동맹 운동과 걸프 협력 회의, 아랍 국가 그룹, 동남아 국가 연합, 아프리카 그룹, 노르딕 국가들만 성명을 발표할 수 있었습니다. 3일 시작된 유엔 총회 제1위원회 회의는 다음 달 8일까지 계속됩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실험 등 추가 도발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북한이 최근 핵시설을 공개한 것은 다음 달 미국 대선을 앞둔 미국과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필리핀, 싱가포르, 라오스 등 동남아 순방에 앞서 6일 보도된 AP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북한이 앞으로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등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북한 비핵화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며 이는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밝히고 이것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무모한 행동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는 한민족이기 때문에 핵개발이 결코 한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북한 정권의 과거 주장은 거짓임이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비판했으며 북한의 지속적인 오물풍선 살포와 관련해선 만약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면 북한은 감내하기 어려운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7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는 공동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공동 언론 발표에서
북한의 핵 개발과 무모한 도발, 그리고 불법적인 러북 군사 협력을 국제사회가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하고 앞으로도 북한 비핵화와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국은 안보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방산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필리핀의 군 현대화 3단계 사업에 한국이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국군의 날 처음 공개한 현무-5 미사일이 북한의 지하시설을 파괴하는 데는 매우 효과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100m 안팎의 깊은 지하시설 파괴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면서 현무-5를 핵무기 파괴력과 비교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일 한국 국군의 날에 처음으로 공개된 현무-5 미사일입니다. 구축 18륜 이동식 발사 차량 탈에 원통형 발사관 형태로 모습을 드러낸 재래식 단거리 탄도미사일 현무-5는 탄두 중량이 일반적인 탄도미사일의 8배인 8톤으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한국군 관계자는 북한 전 지역에 대한 초정밀, 초고위력 타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소개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현무-5가 실전에서 북한의 주요 군사 자원을 보관한 지하시설 등을 파괴하는 데 매우 유용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If you use the Hyunmoo-5 against most underground facilities, it's going to destroy them. It's going to be very effective against them. 전문가들은 그러나 현무-5를 핵무기 파괴력과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Its warhead is probably at the top end of conventional warheads in most inventories. It would probably be considered in the same category of conventional warheads that we have for such as our MOP or Massive Ordnance Penetrator. I wouldn't go so far as to call it a tactical warhead or a low-yield nuclear warhead.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도 미국의 표준 핵무기는 대략 미국이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에 사용한 10에서 20킬로톤 정도의 위력이라며 탄두무게 8톤인 현무-5는 훨씬 위력이 작아 폭발력은 핵무기보다 1,000배 정도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그러나 지하 80에서 100m 깊이에 위치한 시설의 경우 출입구는 폐쇄할 수는 있어도 지하시설 전체를 파괴하기는 어렵다면서 정말 깊은 지하시설 파괴는 훨씬 더 강력한 핵무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북한과의 실제 전쟁 상황에서 현무-5는 북한의 핵미사일 등이 저장된 지하시설을 노릴 것이라며 관건은 이런 시설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역량이라고 말했습니다. So it's critical that intelligence analysis be conducted to determine where the high-value targets are. The high-value targets for command and control, leadership, for their intelligence, their firing systems, their storage sites, all of those high-value targets require extensive intelligence, reconnaissance and surveillance to determine those locations so that they can be attacked accurately with accurate targeting with these weapon systems. 한편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현무-5를 쓸모없이 몸집만 잔뜩 비대한 무기라고 비하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방사포한대의 투발 능력은 재래식 탄두의 폭약량으로 환산하면 900톤의 폭발력과 맞먹는 것으로 계산된다고 주장해 한국이 아무리 재래식 탄두의 중량을 늘려도 전술에게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루트로 의심받고 있는 북한 라진항에 또다시 대형 선박이 입항했습니다. 컨테이너를 싣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는데 최근 이곳에서 컨테이너가 쌓였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있어 북러 무기 거래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 것인지 주목됩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라진항 일대를 촬영한 플래닛 랩스의 지난 5일자 위성 사진입니다. 북한 전용으로 분류된 부두에 길이 110m에 달하는 대형 선박이 정박한 모습이 확인됩니다. 적재함을 개방한 채 부두에 선체를 바짝 밀착한 모습입니다. 부두에는 컨테이너들이 약 100m 길이로 늘어서 있어 선박에 컨테이너를 싣고 있는 장면이 포착된 것입니다. 이 부두에는 앞서 지난달 15일 대형 선박이 한 차례 입항한 이후 컨테이너가 사라졌다가 다시 조금씩 쌓이기 시작했으며
지난달 28일부터는 컨테이너가 급속히 쌓이면서 이달 3일에는 부두 한 면을 가득 메운 모습이 확인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실제로 이틀 만에 대형 선박이 입항해 컨테이너를 싣고 있는 모습이 포착된 것입니다. 북한 전용 부두의 다른 쪽에서도 최근 컨테이너가 급속히 쌓였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이는 기상 상황 등의 이유로 위성 사진이 찍히지 않은 날에 선박이 입항해 컨테이너를 적재한 후 출항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북한 나진항에서의 이 같은 컨테이너 적재량 변화는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중요한 신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지난해 10월 북한이 러시아에 컨테이너 1,000개가 넘는 분량의 군사 장비와 탄약을 제공했다며 라진항에서 약 6m 표준 규격의 컨테이너 300여 개가 적재되는 모습의 위성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Since last September, Russia has procured over 11,000 shipping containers of munitions and related materiel from the DPRK in violation of the UN arms embargo. 이후 VOA는 지난해 8월 이후 이곳에서 선박이 정기적으로 드나드는 장면을 지속적으로 발견해 보도하고 있는데 올해 기준으로 이날 발견된 선박까지 모두 23척이 이 부두를 드나들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라진항에서 발견된 선박들은 130에서 150m 길이 화물선으로 한 척당 최대 700개 정도의 표준 규격 컨테이너를 적재할 수 있는데 이를 토대로 23척의 선박이 운송 가능한 컨테이너 수를 계산하면 최대 16,000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실제로 라진항을 통해 무기를 거래한 것이라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그러나 북한과 러시아는 무기 거래 의혹을 계속 부인해 왔습니다. We have never had arms dealings with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at we have no plan to do so in the future either. We strongly denounce the hostile forces for their rumor of arms dealings as a blood-breeding story against the DPRK as well as a part of hostile attempt to tarnish the image of the DPRK in the international arena by invoking the illegal sanctions resolution against the DPRK.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 역시 지난 7월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의혹을 부인하며 무기 거래에 대한 물적 증거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탈취한 가상 자산을 압류하기 위한 법적 조치에 돌입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4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라자루스가 탈취한 267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과 테더를 압류하기 위해 두 건의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라자루스가 지난 2022년에 암호화폐 거래소 데리빗을 해킹해 탈취한 자금 2,800만 달러 가운데 약 170만 달러 상당의 테더를 토네이도 캐시를 통해 세탁한 사건을 추적했다며 라자루스가 관리하는 5개 암호화폐 지갑에서 자금을 압수해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보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인터넷 암호화폐 도박 사이트인 stake.com에서 북한이 해킹한 4,100만 달러 중 약 97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도 FBI가 동결하고 있고 이를 회수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범죄자들이 불법 활동에 사용하거나 이를 통해 취득한 재산을 모두 박탈해 이들의 범죄 행위를 처벌하고 억제할 것이라면서 무엇보다도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자산을 회수하기 위해 피고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몰수하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전쟁 1년째를 맞아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희생된 이들을 추모하는 집회가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1년 전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360여 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인질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의 네임 키부츠 집단 농장에서는 7일 기습이 이뤄졌던 오전 6시 29분에 맞춰 추모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아이작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은 추모 집회에서 우리는 누가 납치했고 살해를 자행했으며 강간을 하고 살육을 저질렀는지 늘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성명을 통해 모든 인질을 귀환시킬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에 따르면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이스라엘인 등 민간인 약 1,200명이 살해되고
250여 명이 인질로 납치됐으며 인질, 수감자 마큐안 등을 통해 풀려난 인질 외에 아직 101명이 억류돼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기습 당일에 380명, 이후 지난해 10월 27일부터 진행된 지상작전 과정에서 346명의 이스라엘군이 사망하고 4,576명이 부상했으며 1년간 가자 내 4만 개가 넘는 목표물과 4,700곳의 지하 갱도, 1,000기의 로켓 발사 시설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당국에 따르면 개전 이후 이스라엘군의 폭격 등으로 6일까지 팔레스타인인 약 4만 2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미국과 카타르, 이집트 등이 중재하고 있는 양측 간 휴전과 인질 석방 협상은 별다른 진전 없이 표류 중입니다. 미국과 필리핀, 일본, 호주, 캐나다, 프랑스 6개국이 참여하는 연례 사마사마 2024 해상연합훈련이 7일 시작됐다고 미국 해군이 밝혔습니다. 토드 시미카타 미국 해군 제73 태스크포스 및 서태평양 군수단장은 필리핀 루손섬 수빅만 인근 해안에서 진행될 이번 훈련에 약 1,000명의 수병과 인력들이 참가하며 미군 해군 알레이버크급 유도탄 구축함 하워드함과 캐나다 헬리팩스급 후위함 밴쿠버함, CH-148 사이클론 해상작전용 헬리콥터 등이 참여한다고 말했습니다. 시미카타 단장은 또 대잠, 대함, 대공전에 초점을 맞춘 고강도 훈련이 이루어질 것이라면서 수개월 전부터 계획된 이번 훈련은 특정 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며 참여국 간의 상호 운영성을 위해 맞춤형으로 구성됐다고 강조하고 매년 진행된 이 연합훈련을 통해 구축된 파트너십은 억제 효과를 창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사마사마 훈련은 필리핀과 미국이 주도하고 영내 동맹국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연례 연합훈련으로 올해 훈련은 16일까지 이어지며 필리핀과 중국이 남중국해 일부 지역 영유권을 놓고 계속 마찰을 빚어온 가운데 실시됩니다. 파키스탄 남서부에서 분리주의 단체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폭탄 테러로 중국인 기술자 2명이 숨졌습니다. 발로치스탄 인근 해안의 카라치 국제공항 인근에서 6일 밤 발생한 이 사건에 대해 현지 경찰은 유조차 한 대에서 화재가 발생한 뒤 다른 여러 차량들로 불길이 번져 부수적인 피해가 발생했으며 테러 연관성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와 AFP, 현지 언론 등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사망자 외에 부상자도 최소 10명에 달했으며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파키스탄은 우리의 중국인 친구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주재 중국 대사관은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하면서 이번 테러 공격을 강력 규탄하며 양국의 무고한 희생자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분리주의 단체인 발로치 해방군은 성명에서 자신들이 차량을 이용한 급조 폭발물로 중국인 노동자들이 탑승한 차량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발로치 해방군은 전략적 항구와 금 구리 광산 등이 위치해 있는 발로치스탄 지역의 분리를 요구하며 유혈 폭력 행위를 이어왔으며 중국이 항구개발 지원 등을 통해 파키스탄의 이 지역 착취를 돕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생물학자인 MIT 매사추세츠 공대 교수인 빅터 엠브로스와 하버드대 교수인 게리 러브컨이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노벨위원회는 7일 유전자 조절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마이크로 리보 핵산을 발견한 공로를 인정해 이들을 공동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노벨위원회는 두 사람이 1mm 정도 크기 벌레인 예쁜 꼬마 선충에서 이룬 이 획기적인 발견 덕분에 유전자 조절에 완전히 새로운 원리가 드러났다고 평가하고 마이크로 리보 핵산 RNA는 신체 세포의 발생과 분열, 사멸 등의 과정에서 다른 유전자들을 조절하는 핵심 역할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의 발견은 1mm 크기의 벌레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이뤄졌지만 더 크고 복잡한 유전자 구조를 갖는 동물에서도 발견되는 신경 및 근육 세포 등 특수 세포 유형을 많이 갖고 있어 다세포 유기체 관련 연구에 유용한 사례를 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상자들에게는 총 1,100만 스웨덴 크로나, 미화로 약 110만 달러의 상금이 지급됩니다. 지금까지 국제뉴스였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